풍부하게 되신 소감부터 들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요. 뭐 롯데자이언츠는 저도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던 팀이기도 하고 이렇게 와서 뛰게 되니 뭐 더 책임감도 큰 것 같고 더 팀에 더 잘할 수 있게 열심히 잘 준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고향으로 돌아오시게 됐는데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이 팀에 와서 이제 어떻게 더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어떻게든 팀에 좀 잘 적응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열정적인 관중들이랑 팬들이 있는 도시잖아요. 그래서 되게 행복한 선수들이겠다.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은 그만큼 책임감도 많이 따르겠지만은 응원하는 진짜 최고 아니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 생각 좀 느꼈어요. 어떤 말씀 주고 나셨는지 들어보세요. 아 강남이요? 네. 그냥 축하한다고 하던데. 특별한 얘기 안 했어요. 근데 강남이랑 저랑 친하고 네. 저도 강남이랑 다시 이제 던지게 되는 거 기대해요. 왜냐면은 강남이가 가장 저를 잘 안다고 느끼고 저가 이제 LG에서 그래도 좀 많이 뛰었을 때 강남이랑 했을 때 결과가 많이 좋았으니 여기 와가지고도 그렇게 좋은 결과로 계속 연결될 수 있게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저 강남이랑 같이. 유강남 선수 외에는 혹시 지금 롯데? 정락이 있어요. 정락이. 아, 또 롯데의 어린 선수들이 많은데. 네. 혹시 그런 선수들에게 보기 보면 좋은 투도들이 있는 거 봤는데 뭐 제가 그 선수들한테 조언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이제 솔선수범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이 그 친구들한테 좀 좋게 보여질 수 있게 그런 행동, 그런 운동, 그리고 대화 그런 걸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어떤 자세를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공을 던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뭐 제 말에 다 맞진 않겠지만은 그런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? 경험 같은 거 있으면은 좀 더 편하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. 일단 트레이닝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하나도 안 빠지고 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나이 먹었다고 이제 뭐 좀 빼준다고 하고 그런 거 없이 똑같이 저는 똑같이 하려고 했었어요. 트레이닝 부분에서 이제 제가 제 자신한테 지면은 상대방을 이길 수가 없으니 이제 이것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경쟁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되게 좀 힘들어도 잘 힘든 걸 참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좀 항상 저는 프로를 들어와서 뭐 이렇게 순탄한 프로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지치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그냥 계속 그냥 넘겼어요. 그냥 뭐 나가 3번에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원하면서 더 운동도 많이 하고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1년 쌓여서 뭐 올해까지 한 것 같아요. 저희 내년 시즌 각오와 이제 팬분들께 한마디 하고 롯데가 제가 봤을 때는 올해 1등으로 엄청 올라갔었잖아요. 초반에 잘 하고 있다가 끝날 때 아쉽게 끝났는데 멤버가 타팀을 봤을 때는 좋은 멤버 같아 보였었어요. 진짜. 그리고 투수진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분명히 좋은 성적은 팀이 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잘하고 도움이 되면은 저도 좋고 팬분들도 좋을 텐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